쉬는 동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원 없이 해본 것 같아요. 일단 그림도 좀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녀의 취미 이뿐만이 아니죠. 탁구에 서핑까지. 뭐 재밌는 거 하나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만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카페 같은 이런 서점 같은 게 많이. 아니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나요? 알아보셔도 크게 저한테 어 맞으시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직 멀었구나 할 정도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네. 아니 사실 인터뷰 중에 갑자기 좀 죄송한데 강소라 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정말 이래. 인터뷰 전 대기사. 예, 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만 더웠나요?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야 섹시한 식구라서 행복합니다. 뭐하는 짓이에요? 아유. 오케이. 직접 가져온 셀카봉이에요. 연두라는 거. 손을 떠네요. 어떻게 잡았네. 옛날에 좀 찍어봤어요. 과거 정직한 각도로 셀카 촬영, 셀카 바보라는 불명예를 안았었죠. 그런 우리 소라 씨가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얼짱각도 마스터. 저에게도 셀카 비법을 전수해줬는데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떤 셀카 찍는다라는 느낌보다 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그런 대화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모르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맞으세요? 아, 잘 지냈어?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이런 체크한. 느낌, 이런 느낌. 네, 그러면은 자신 있는. 아, 근데 난 안 나왔는데. 네, 저만 잘 지냈네. 아, 네. 한 번만 다시. 네. 또 소라 씨만 잘 나왔네요.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스타, 그것이 궁금하다. 강소라 씨의 모든 걸 파헤쳐보는 연관 검색어 시간. 아, 섹션 킬러는 뭐죠? 제가 시청률을 낮춘다는 그런 뜻인가요? 시청률이 아니죠. 압도적인 비율 차이로 엄청난 불효감을 선사하군요. 저희 사이에서는 섹션 킬러로 통합니다. 정말 꼭 뵙고 싶어요, 슬기 언니. 네,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고마워요. 화슬기 씨, 윗동네 구경 한 번 더 하시겠네요. 실물. 실물. 소라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뭐야?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뻤나? 현배 씨 죄송합니다. 빠르게 저러는데. 화면 속 실물과 본인의 실제 실물과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실물이 더 좋죠, 사실은. 저는 요새는 네. 운동하고 땀 흘릴 때. 완벽한 몸매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그녀. 운동 후 뿌듯함을 셀카로 남긴다고 합니다.